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비파열 뇌동맥류의 약물치료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과 같이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영상검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건강검진 목적으로 뇌혈관 검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그에 비례해서 비파열 뇌동맥류를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연구들을 한번 보시면요, MRI 검사, MRA 검사를 해서 했던 연구들을 보면 적게는 2 내지 3%, 많게는 7 내지 9%에서 무증상으로 비파열 뇌동맥류가 발견된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수치인 그 2%로 추산을 해도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면 100만 명이 비파열 뇌동맥류가 있다는 계산이 되죠. 숨어있는 뇌동맥류가 얼마나 많은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외래에도 많은 분들이 CD를 들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데요. 다행스럽게 그렇게 많은 분들 중에서 저희 팀에서 해드리는 그런 시술이나 신경외과 쪽에서 하는 수술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상 검사 소견을 재판독해 보면 뇌동맥류가 아닌 경우가 상당수가 있고요. 재반 소견을 이렇게 종합해서 봤을 때 뇌동맥류가 저위험군으로 판단이 돼서 치료를 하지 않고 영상 검사만 해도 충분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뇌동맥류의 상대적 위험도에 따라서 이제 영상 검사 주기는 이렇게 결정을 개별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와 같이 치료 방침이 결정이 되면 수술이나 수술 필요 여부에 관계없이 절대 금연, 고혈압 관리,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쭉 말씀을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희 신경중재팀 영상을 벌써 보시고 이미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희 팀원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짬을 내서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 올린 그런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심신의 과로를 삼가하고 또 지중해식 식단과 같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 구성에 노력하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따로 또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뇌동맥류 관련해서 약이나 보조제 같은 것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식사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따로 챙겨 드실 필요 없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치료제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아직 개발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뇌동맥류 전문가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실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구조적인 변형이 와서 생긴 문제여서 외과적 치료의 대상이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뇌동맥류의 약물치료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접해본 것은 15년 전에 미국 휴스턴에서 장기 연수를 받던 중에 참석했던 현지 학회였어요. 바로 이 강의였는데요. 한 핀란드 연구자가 뇌동맥류 벽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혈관벽이 부풀어 오른 뒤에 생기는 2차적인 변화가 추가되어야 뇌동맥류의 한쪽이나 이런 부분이 약하게 되고 그 부분이 약해진 부분이 파열로 이어진다는 개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맥류 자체가 전체가 약해서 그게 터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혈관벽의 염증이라는 것으로 설명했던 바로 그 개념인데요.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말이지만 그때는 신선한 그런 시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의 중요성은 뇌동맥류 벽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뇌동맥류가 조금 부풀어 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약물 치료의 타겟이 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념이 제시된 지가 벌써 1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만 아쉽게도 아직 적절한 치료제는 제시되고 있지가 않은데 그 이유는 비파열 뇌동맥류는 뇌혈관에 국소적으로 작은 그런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인데 반해서 약을 복용을 시작했다면 거의 평생 장기간
투약을 해야 되니까 안정성이 확실하게 담보가 되고 유효성도 확보된 그런 성분을 찾아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 팀에서도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치료 후보 성분을 발굴을 하고자 시도하고 있는데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따로 또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번에 저희 팀에서 실험지에서 뇌동맥류를 유발하는 방법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발굴된 또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후보 물질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테스트를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접근 방식도 정상 혈관에 그런 비가역적으로 튀어나와 버린 동맥류를 다시 정상 모양으로 만들어 주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동맥류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동맥류의 그 벽이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은 뇌동맥류가 불안정해져서 파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첫째로, 항염증 성분을 이용해서 동맥류 벽에 염증을 줄여준다는 그런 접근. 두 번째는 뇌동맥과 뇌동맥류 벽의 내피세포의 활성을 높이고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그런 접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섬유아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포의 활성을 높여서 혈관 벽의 탄성을 강화하는 그런 접근법. 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물 유래 물질 등과 같이 안전성이 높은 그런 성분 중에서 이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후보 물질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리스트에는 센텔라 아시아티카나 찡코 플라보노이드, 폴리코사놀 같은 그런 물질들이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후보 성분들의 발굴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국가 연구지원 사업의 연구비 지원 등을 받아가지고 체계적으로 동물 실험을 계속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비파열 뇌동맥류 실험 동물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든 상황이라서 저희 신경중재팀 연구자들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비파열 뇌동맥류 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빨리 올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